세상을 뒤흔든 사람 바울, 오늘은 온전한 회심, The True Conversion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심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심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극적이었어요. 매우 dramatic한 conversion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사울과 같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서서히 회심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했던, 서서히 경험했던 확실한 것은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보면 뭐 성형수술이든 레노베이션이든 before 그리고 after에 대한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회심 전의 삶과 회심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회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 제가 종교적으로 사기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큰빛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50년, 100년 교회 다녀도 회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Conversion을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 심령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U-turn을 의미합니다. 180도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목장 개편하기 전에 제가 목자, 목녀들에게 꼭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목장 식구들과 이 회심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간증들을 꼭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리 다른 이야기 재밌게 해도요, 정말 이 회심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주제를 미싱 더 마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전한 회심은 어떠한 의미인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온전한 회심은 빗나간 열심을 바로 잡습니다. 사울은 빗나간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의 열심은 자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지랖을 떨 정도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뿌리째 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사방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니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패시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오해로 그 열정이 빗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빗나간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에 불교를 믿었는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절을 몇 개 짓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더 많이 지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절도 몇 개를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종교에 열정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종교적으로는 열정이 없지만 정말 취미. 근데 취미도 굉장히 너무 빠져가지고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올일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열심, 빗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영역의 관심, 습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거하지 못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취미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손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상처를 주거나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의로 상처 주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해 주고 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하고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가지고 선교팀들이 막 싸워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빗나가 있는 열심입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을 박해하겠다라고 하는 이 박해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갑자기 인간적인 방향을 멈춰요.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서 나갔던 사울이 오히려 멈추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도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온전한 회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에 빛을 비추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 열심 때문에 상처줬던 것들이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제가 예전에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 코가 깨진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 감고 헤엄치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타스크 오리엔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앞에 있지 않으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확신과 고집과 자기의 주관으로 가득 차였던 이 사울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악세사리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단순히 좋은 소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침대로 바꾸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벽을 무너뜨리고 산산조각을 내서 다시 집을 레노베이션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그냥 메이크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형수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른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었던 그 확신과 고집,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열정적인 박해자에서 열정적인 복음의 선포자로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온전한 회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이 회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해요. 아, 형제님, 자매님 믿는다고 얘기해야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믿는다고 말하세요. 믿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 그 믿는다고 고백한 것도 성령님께서 감동 주지 않으면 고백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네요. 그럼 구원 받으셨네요. 천국 가네요.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마케팅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복음 전하신 적이 없으세요. 회심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심을 하면 구원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은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종교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오늘날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살아가는 주님 누구입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본문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넘쳤어요.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마음을 드러내면 거기에 위협, 살기, 분노, 쓴뿌리, 미움, 혐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혈기,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부분들을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욱하는 마음이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거하시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나의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이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편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회심 얘기하는데 왜 불편할까요?
빛이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오해, 신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상처 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고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들께서 샌드위치 샵을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셨어요. 다운타운에서. 그 다운타운에 저희가 이제 인수했던 그 예전에 있었던 주인이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 또 성도 또 노시예요. 가게 위치가 똑같죠. 그리고 간판도 똑같죠. 그리고 멀천다이스도 사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인수인계하자마자 벽에다가 딱 붙인 사인이 있어요. 뭘까요? Under New Management.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헬퍼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Under new management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하이어한 게 아니라 헬퍼로 하이어한 것이 아니라 Under new management가 되어서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온전한 회심이고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열정보다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보다 앞서가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세팅하고 계셨어요.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소에 사울이 있었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는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8장 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는데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돌을 맞고 죽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충격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사울은 나중에도 고백해요.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세팅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도록 또 하나님께서 after service까지 세팅하세요. 그 전에도 세팅하시고 그 후에도 세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회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전적인 역사. 제가 비슷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철치를 굉장히 많이 개척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감옥에도 여러 번 붙잡혀 갔다가 나온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신변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듣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어린 여자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듣고 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 선생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혼냈어요. 다시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너무나도 드라마틱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라. 중동 지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꿈에 이런 꿈에서 만나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감옥에 갔는데도, 두드려 맞는데도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세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옵션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순종밖에 없어요. 언더 뉴 매니지먼트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매니저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그 매니저의 방향을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회심이 일어나기 원하는 지체들,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터치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그냥 불러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온전한 회심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사람, 상황, 나라, 영역,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세요.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동물도, 나귀도 사용하세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 중심의 항복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놀라운 부르심과 특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일 거예요. 미국의 아주 전설과 같은 사람이죠.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광고, 마케팅의 개척자였고 미국에서 백화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업가로서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D.L. 무디 부흥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뒤에서 후원해줬던 사업가였어요.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인생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그는 이렇게 합니다. 10살 때 성경책을 이불 75전에 샀는데 그게 가장 위대한 투자였대요. 그러면 성경만 사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한 투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투자는 어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와줄 테니까 어떤 프로젝트 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 대해 뭐 주세요. 기벤테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또 멘토링도 하고 선교도 같이 하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죠?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분이 원래 믿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아니라고 교회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 믿게 해주세요. 근데 자꾸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기도만 하니까 아내를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정민 목사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평생 안 믿다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반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이고 마음속에 어두움은 아직도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심 가운데에서 온전한 회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경험했는가?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under new management로 바뀌어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 가장 최고의 터닝포인트의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니지먼트가 바뀌면 하나님을 동행하게 되고 회심을 경험한 사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위협과 살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쓰임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